아이고. 돼지가라면 저거 할 텐데 이렇게 물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바닥을 타고 2호로 내려가서 이걸 달아놨어야죠. 아, 타고 밑으로 내려가요? 지금 타고 이 젖었잖아요. 예, 예. 이게 내려가더라고요, 저렇게. 아랫집도 산다는 얘기 있어요? 아직 없어요. 이거 도배한 지 얼마 안 됐는데. 도배한 지 얼마 안 됐어요? 근데 이게 물이 이렇게 많이 막 번진 거는 예. 한 2주? 2주야. 예, 그러니까 그 한 달 정도 20일 됐을 때는 되지. 왜 2주만 돼? 카톡 했을 텐데? 20일 정도 되지. 벌써 그 카톡 보낸 게 언제? 욕실에도 물이 번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. 욕실 방수 공사를 했지만 물은 멈추지 않았죠. 난방 배관과 수도 배관은 동관이었고 이 배관이 옥탑 방으로도 연결되었죠. 모든 배관의 수압 검사를 실시하였지만 압력이 떨어지지 않아 일단 철수하였죠. 며칠 후 물이 주는 듯 하다가 이전보다 더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문자 보내드렸죠. 네. 물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. 뭐, 원래보다 더 떨어지죠 지금. 지금 소리 들리죠? 물 떨어지는 거. 저쪽에서 뚝뚝 하고. 다차자의 누수 이야기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2차 방문하여 수도 점검을 실시합니다. 보일러 아래에 급수 밸브를 설치한 후 온수를 확인하니 누수가 확인됩니다. 온수 배관에서 서서히 압력이 줄어드는 게 확인되었죠. 가스 식탐지기로 본격적인 탐사를 실시합니다. 욕실 샤워기 아래쪽 누수가 의심되는 상황. 드디어 누수 지점을 찾아내었죠. 대관 보니까 이미 대관 다. 누수 배관을 잘라보니 T 부분이 갈라졌네요. 쉽지 않았던 누수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.